안녕하세요. 저작권 세례를 맛있게 전달한 반대 씨입니다. 내가 만든 영상을 패러디했다면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요? 멸망한 세계의 물과 기름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다룬 영화 매드맥스. 매드맥스와 관련한 저작권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A씨는 K사 뉴스 중 경운기가 갯벌을 달리는 영상에 영화 매드맥스의 BGM을 삽입하여 충청도 매드맥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에 K사는 A씨에게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알리며 삭제를 요청하고 A씨는 너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게 되죠. 그런데 이후 K사는 A씨의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너튜브에 게시하게 됩니다. 네? 아니, 뺏긴 거네요? 에이, 우선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K사에게 A씨의 아이디어를 뺏겼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했고, 비판이 거세지자 K사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인 V사에서 또다시 패러디하여 게시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V사는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K사가 A씨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삭제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A씨가 K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2차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했기 때문이죠. 또한 K사와 V사가 게시한 영상 또한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면 대부분의 창작 활동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차용해 별도의 영상을 제작한 K사와 V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 성공했어요? 나 성공했어요? 그럼 마지막 화에는 탈모 고치고 되는 거죠? 오! 우후!